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지금껏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누리고 계시다는 귀한 간증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현재 얼바인 베델 한인교회의 3부 예배 팀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웨딩 디자인 및 글로벌 홀세일 또 뉴포트 비치의 플래그십 스토어 카사블랑카 브라이더를 운영하고 계시는 여홍평 집사님 그리고 아내 되시는 글로리아 권사님이신데요. 지금 두 분 모시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금껏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진한 사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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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신 줄 알았잖아요. 다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선 반갑습니다. 네, 제 옆에 계신 우리 여홍평 집사님부터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베델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홍평, 영어로는 케빈 루 집사입니다. 여기는 아내. 저는 여은이고요. 글로리아 권사님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두 분을 모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부부시잖아요. 네. 우선 우리 여홍평 집사님 제가 저번에 뵀더니요. 중국말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사실은 중국분이시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제가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13살 때 중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아내는 13살 때 서울에서 한국으로 이민 가고 또 아내와 한 34년 살면서 한국 음식도 많이 먹고 한국 드라마도 많이 봤고 또 한국 교회도 다니고 그래서 집에서 또 한국말을 많이 쓰니까 한국말이 많이 늘어온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번 권사님께 여쭤볼까요? 우리 네. 여홍봉 집사님께서 지금 한국말 잘하시는데 집에서 한국말로 소통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전혀 없고요. 아주 한국말은 아주 다 잘 소통하게 말 잘 하고 계시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한국분이 중국말을 잘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평양에서 태어났고 중국에서 자랐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해주셨습니다. 예. 아버님이 거기서 화교연합회 위원에서 그 위원장을 한 20년 넘게 하시고 그리고 아. 은퇴하시고 중국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어요. 은퇴하시고. 네. 와.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말도 되시고 한국말도 되시는 완벽한 바이링걸이다. 아, 우리 여집사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아주 오래된 우리 미주복음방송 애청자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방송을 들으셨나요? 저희는 한 20년 동안 미주복음방송을 통해서 그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듣고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한테 중요한 거는 미주복음방송을 통해서 우리 김한여 목사님 20년 전에 만나게 됐어요. 20년 전에요? 네. 20년 전에.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복음방송 그 모든 직원들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미주복음 방송을 20년 동안 열심히 청취하셨는데 애청자의 입장에 있다가 오늘 이렇게 게스트로 나오셨습니다. 멤버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현재 다니고 계시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미국에 온 거는 1990년도 제가 이제 웨케이션이 있었어요. 제가. 네. 중국에서는 제가 닥터였어요. 아. 외과 의사였어요. 네. 몰랐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웨케이션인데 어디를 갈까 해서 러시아 제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러시아. 러시아. 네, 그래서 러시아 가려고 티켓을 사려고 막 그러는데 다 팔렸어요. 그때 러시아가 막 개방된 때 그래서 내가 평양에 한번 가봐야겠지 그래서
티켓을 샀어요. 평양 가는 티켓을. 네. 그래서 평양 가는 티켓을 사서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가는 특별 기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차를 이제 탔는데 우리 방에 한 방에 그 미국에서 교포인 미국에서 오신 분 그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 두 분이 누구셨을까요? 지금은 이제 장인 장모님 되셨는데 그때 이산 가족 만나러 아들을 만나 찾으셨어요. 네. 캐나다를 통해서 그래서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해서 베이징에서 평양을 가는 기차 탔는데 저는 또 비케이션 가족을 탔는데 또 한 방에 이렇게 같은 칸에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 옆에 계신 지금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없으셨던 거잖아요. 네, 없었어요. 네. 그러면 장인 장모님 현재 장인 장모님 되시는 그분들하고 우리 여집사님하고 만나셨는데 어떤 대화 나누셨나요? 그러니까 23시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밥도 같이 먹고 이제 대화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중국에서 의사 생활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미국에서 왔고 저 원래 한국에서도 의사 두 분 다 의사분이시래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내과 의사시였고 그 어머님은 장모님은 산부인과 한국에서 직업적 공통점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말이 막 이제 open heart 막 얘기하기 시작해가지고 뭐 아침 점심 저녁 다 이제 같이 또 먹고 뭐 대화하고 그리고 또 가정에 대해서도 이제 서로 물어보고 뭐 막 그러다가 이제 사진도 이제 그 가족 사진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보여주고 권사님을 보여주셨군요. 네. 내 딸인데 막 이렇게 이제 초비는 안 보여주셨어. 근데 이제 얘기해서 하다가 그래 기차가 이제 신의주 도착해서 이제 평양 입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평양을 가는 길에 이제 많이 친해졌죠. 그래서 이제 가족 사진도 보여주면서 이제 딸 셋이 있는데 딸 첫 번째도 결혼했고 두 번째도 결혼했고 남은 건 셋째 딸 세 번째는 안 했는데 가족사주 딸도 이렇게 사진 사게 보여주자고 딸 사진 보고 어떠셨어요? 그냥 이쁩니다 참 이쁩니다 그랬죠. 그러시다가 두 분이 본격적으로 만나신 건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평양으로 가서 그 평양 그 거의 이제 도착할라 그러는데 장모님이죠 저보고 사진 하나 찍어도 될까요? 그래서 언니 사진 하나 이렇게 찍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여보 당신도 하나 찍어. 그래서 아버님하고도 탁탁 찍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헤어지기 전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미국 형님이 시카고에 계셨어요. 그래서 형님은 한번 미국에 와 보라. 그래서 오케이. 그럼 나도 한번 미국에 가야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미국에 이제 갈 거니까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알고 지내자고 전화번호 좀 우리 서로 좀 나누면 된다. 그래서 형님 전화 제 번호 다 이렇게 드렸어요. 네.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드님 만나는 거 상봉하는 거 제가 봤어. 평양에 들어왔는데. 제가 막 사진 찍어드리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졌죠. 네.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이제 본인 생활을 하시고 일상을 또 다시 네. 지내셨잖아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우리 옆에 계신 권사님을 만나시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제가 형님이 몇 개월 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혹시 기차에서 누굴 만났어? 그래. 누구 만났지가 그 평양 가는 기차 만났죠. 그 부부 만났는데 미국에 계신 교포인데
만났다고. 근데 어, 자기가 전화 받았는데 어, 그 한번 딸하고 저랑 이렇게 한번 만나보면 어떠나. 그래서 내가 응? 근데 그때 사진 보니까 너무 예뻤어요. 솔직하게. 네. 어, 이상하다. 왜 나를 만나려고 그러지? 어, 그래서 혹시 이상하잖아? 너무 막 패밀리도 좋고 예쁜데 왜 나를 만나게 할까? 아, 만날까? 그거 이상하잖아.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해서. 네. 그래서 형님한테 이제 내가 혹시 가서 좀 이렇게 만나볼 수 있나, 내 대신에 혹시 손가락 하나 없어지. 그래서 형님이 오,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래서 형님이 이제 시카고로 이제 또 시카고에서 LA로 왔어요. 아, 권사님 만나시려고. 그거 패밀리 만나러 왔어. 네네. 그래서 이제 와서 만났는데 그 전에 이제 이 사람 그 어머님이 그 찍은 사진 가지고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보여줬죠. 그 전에 형님 만나기 전에. 네. 유가씨 한번. 자, 권사님께 이제 한번 바톤을 넘겨보겠습니다. 권사님 그때 사진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어, 그냥 인상도 좋고, 아, 그래서 어, 좋은 분인 것 같다. 근데 뭐 중국 분이시고 너무 멀리 계신 분인데 그냥 어, 그냥 하나 마음에 개의치 않고 있었는데 저희 둘째 언니가 어, 그래도 한번 가서 만나보라고. 그래서 어,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는 그 남자를 만난다기보다는 그냥 그때 저는 중국에 한번 가고 싶어서 그래서 엄마 그러면은 비행기표하고 호텔비 해주면 그냥 가서 만나고 오면 되지. 내가 만약에 싫으면 그러니까 어, 그럼 가라고 해서 그 허락을 받고 저는 솔직히 마음에 하나 그런 준비를 안 하고 갔는데 가셔서 어, 막상 만나보니까 만나니까 그냥 둘이 그냥 마음에 딱 들었어요 서로. 그래서 그래서 어, 너무 첫 인상이 너무 좋으셨고 일단 그다음에 제가 항상 키가 큰 분을 좋아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 남편 가면 큰 분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믿음이 굉장히 가든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 그냥 서로가 처음에 만나자마자 서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만난 지 며칠 안 되셔서 결혼 얘기를 하셨다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거기 가야 된다고 저는 이제 제가 세 번을 뭐 이빨 닦고 뭐 어머님이 막 저를 어머님이 너무 첫 인상 너무 좋아하셨죠. 아, 저 청년은 내 사육감이다. 네. 짐도 도와주고 뭐 침대 자리도 뭐 열심히 도와주셨군요. 옆에서. 그래서 장모님께서 네.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 딸 네. 짝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네. 하신 것 같습니다. 다 잊어버렸네. 뭐 침대를 뭐 저 장모님이 우회했는데 제가 밑에 거를 이렇게 막 같이 어. 내가 양보해서 우회 밑에 앉으러 그, 굉장히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 점수를 잘 따셨네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이 네. 만나서 며칠 안 돼서 이제 결혼 얘기가 오가고 결혼도 하시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네. 만나 딱 오는데 저희가 3일째 네네. 제가 홍콩에서 만났어요 저희가. 그래서 부모님 미국 여기까지 왔어서 부모님 만나보겠나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 왔는데 한번 보겠다 그래서 베이징으로 갔어요. 베이징에. 근데 이제 베이징에 부모님 보자마자 전화해서 나 여기 있을래 그랬어. 아. 어머니한테 그래서 이제 7일째 네. 저희가 결혼을 했어요. 정말 빛의 속도로 결혼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벌써 시간이 반 이상이 갔어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혼하시고 현재 지금 34년 되셨나요? 네. 그렇죠. 와, 정말 빛의 속도로 결혼해서 34년을 지금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쭉 어, 서로를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사셨는데 제가 알기로 현재는 지금 조금
권사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참 그 제가 비즈니스를 이제 30년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같이 이제 하니까 이 사람이 디자인하고 그래서 열심히 그냥 돈을 돈만 보고 앞으로 보고 이제 열심히 일하자 해서 열심히 막 일해가지고 하다가 2005년도에 이제 갑자기 눈이 안 좋아졌어요. 우리 권사님 눈이요? 예, 예. 네네. 예.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계신데 좀 앞이 좀 많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권사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예, 현재 지금 partial blind 부분 봉사가 됐고요. 네, 하나님의 하여튼 목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갖고 있는 걸 더 감사하게 되고 지금 요만큼 있는 것만 이렇게 유지해 줄 수만 있으면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매일매일 감사로 살고 있습니다. 아, 네. 아까 두 분이서 네. 계단을 올라오시는데 우리 여집사님께서 권사님 손을 꼭 잡고 계단 넘어질까봐 발로 이렇게 툭툭 계단이 있다라는 걸 인지시켜 주시면서 네. 하나하나 올라오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좀 마음이 좀 뭉클했는데요. 그렇게 권사님께서 지금 조금 시력이 잘 안 보이니까 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집사님? 네, 너무 감사하게 좋은 남편을 도서 하여튼 항상 이렇게 운전도 같이 해주고 밥도 같이 해주고 모든 제가 이렇게 예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쇼핑 갈 때도 쇼핑도 다 같이 해주시고 미장원에 갈 때도 미장원 다 데려다 주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소한 일이지만 모든 사소한 일을 다 이렇게 같이 시간을 나눠주고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한테 저에게 좋은 신랑감을 저한테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요. 지금 아내분께서 감사하다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옆에서 어떠세요, 우리 여집사님? 네, 제가 더 감사해야죠. 제가 미국 와서 이제 믿지도 않는 분인데 제가 오자마자 그 교회 가야 된다 해서 왜 교회 가야 돼서 자기다 크리스찬이다 해서 이제 다녔는데 10년 후에 제가 믿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장인으로 왔는데 제가 하나님을 진짜 못 믿겠다. 나는 무신론자고 그런데 장모님이 괜찮아 너 믿을 거야. 예. 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나를 모르시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었을까 막 거기에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또 죄인이라는 것도 내가 왜 갑자기 미국 와서 죄인이 됐지?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딸도 놔주셨는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제 10년 되니까 하나님이 참 저는 교회 가서 계속 잤어요. 그래서 그 뭐 괜찮다 그러시니까 그래서 뭐 자도 돼. 내가 그래서 교회 가서 코도 굴까 이 사람 막 발도 차고 꼬집고 막 여기 다 상처 났어 지금. 1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진짜 쉬지도 않으시고 제 귀를 계속 뚫으셔가지고 그 말씀이 진짜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 십계명을 안 믿었거든요. 네네. 우리 교회 갔다 오면 장애인으로 바이블 성경 공부하는 거야. 교회 가서 시컷 자고 코 보고 자라. 집에 가서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가지고 저랑 이렇게 단둘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네네. 예. 그래서 막 이 사람 막 웃고, 그러니까 너 이제 웃지 마. 이 사람 믿으면 너 진짜 잘 믿을 거야. 근데 딱 10년 되니까 제가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제가 저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10년 돼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을 됐죠. 예, 크리스찬 돼가지고 근데 제가 또 장인어른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오늘 제가 세례 받은 거는 내가 나름 진짜 깨끗하고 굉장히 그 인상도 좋고
제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한데 그걸 모르고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때 37살이었거든. 네네.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씀 통해서 보니까 그 십계명에서 말하는 거 저는 저하고 다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모 그거 사려 난 부모 다 공경 사려 난 이미 하고 있는데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탐난. 근데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다 예스 다 내가 이때까지 다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살인 안 해도 보고 눈으로 입으로 다 살인한다는 거 간혹 눈으로도 하고 입으로도 하고 생각하는 것만 해도 다 가능해서 아 그래서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근데 이제 참 제가 장인어른한테 내가 그렇지만 내가 부활은 너무 힘들다 했어. 내가 부활은 절반 믿는다 했을 때 또 그러시다 괜찮아 너 이제 믿을 거야. 근데 이제 또 10년 지나서 우리가 20주년 될 때 부활을 이제 제가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년 주년 때 밥 먹고 집에 왔는데 이 사람이 oh, I feel you really love me tonight 그래. 그래서 왜? 그러니까 너 20년 동안 너 내가 사랑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No. Tonight I feel you really love me from your heart. 그래서 내가 20년 동안 입술로 사랑했구나. 그래서 또 회개하고 그날 밤에 제가 화장실 가가지고 한 7시간 울었던 것 같아. 네,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 You need to change 그러시더라고. 내가 토요일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깜깜한데 네네. 이렇게 보는데 누구도 없어. 그러더니 케빈 루 그러더라. 케빈 루 그래서 미가 예스 너 알고 싶어? 왜 그런지 예스 그러니까 47년 그때 머리에서 47년 제 죄를 다시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슬라이스로 한 장 막 울고 이제 아침에 이제 7시까지 화장실에서 울고 그날에 진짜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아침에 직접 기쁜 마음으로 제가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느껴졌어요. 송영님이 그날에 진짜 저한테 오셔가지고 타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에 성부 성사 성령 100% 제가 믿은 것 같아요. 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행거가 제가 술을 막 이렇게 콜렉했거든요. 콜렉 옷장에 술이 많았어요 제가. 네네. 그걸 술을 좋아하셨군요. 네. 네. 스트레스 많이. 그래서 싱크 가서 다 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 사람이 왜 버리죠? 친구 주지. Are you sick? 그래서 내가 I don't need this. 그리고 또 손을 보니까 내가 플레이보이 매거진 테이프 라고는 버렸어. 와, 이보다 솔직할 순 없다. 다 네. 버렸어. 와. 네, 그리고 보니까 또 향수도 있어요. 향수. 향수는 또 왜요? 향수 제가 쇼에 다니거든요. 네네. 쇼. 그럼 미국 분들이 자주 아, I like your smell. What's wrong with the perfume? 이렇게 막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냥 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버렸어. 네, 회사 가니까 또 서랍에 Victoria Secret 매거진 있어. 임플로이들이 아마 오더했을 때 오나 봐. 제가 하나 이렇게 세이브했거든. 네네. 그것도 다 버리고. 아. 그래서 다 버렸어, 다 버리고. 와, 그야말로 네, 정말. 그래서 제가 아주 그다음부터 술 아야 그냥 술은 아야 안 마시더라고. 저도 왜 안 마시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찐으로 만나니까 네. 정말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네. 아, 네. 이렇게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네. 시간이 이제 얼마 네. 안 남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여집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 있잖아요. 그 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부부 교실에 대한 말씀해주시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30년 했는데 저희가 또 파운데이션 하나 만들었는데 에듀케이션 릴레이션십이라고 이제 결혼 교실 그러니까 어떻게 와이프를 사랑하고 어떻게 남편을 순종하고 어떻게 와이프를 무조건 사랑하고 어떻게 남편을 서미트 하스번 그걸 이제 교육시키는 건데 제가 코럴리 저희가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이제 코럴리 이제 코칭 그 전문 캉슬을 초대해서 거기서 이제 코럴리 가르치고 네, 있습니다. 아, 네.
정말 바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권사님께서 앞을 잘 못 보시니까 또 케어도 계속 해주셔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웨딩샵도 굉장히 지금 열심히 운영 중에 계시고 또 성경적 가치관의 부부교실 Celebrate Forever Foundation도 운영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예배 팀장으로도 섬기시고 참 많이 바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뵐 때마다 항상 미소가 밝으시고 네.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정말 하나님과의 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미소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 제목은 이제 복음 방송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인재함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써 많은 성경의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저희 부부와 모든 청취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을 안 만나셨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아,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은 삶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구나 그 열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미주복음 방송 계속 잘 들어주실 거죠? 네. 네. 끝날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이 방송 남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얼바인 베델교회 3부 예배 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여홍평 집사님 그리고 글로리아 권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만남의 축복도 경험하고 또 어두운 터널 같은 고난도 경험하지만요.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늘 형통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감동적이었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